네, 2016 캐리 클래식 33라운드 광주 서울 경기 광주 골프 경기장 서희 캐슬리언 함께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광주예요. 그렇습니다. 광주 FC 선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앞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아크 서클 오빠 슛! 네, 위안 골드가 잡아냈고요. 그런 강점이 그 뭐 후반 얘기를 합니다. 네. 잘 나왔었고요. 이선 침투 밀고 들어옵니다. 얼른 골 쇼! 들어왔어! 골이 컴! 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성진콤! 자, 주세종 선수 두 경기 연속 연속골이네요. 자, 드로인이었고 오스마르. 대안이 대안. 잘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건 뭐 주세종이 혼자 만든 골입니다. 자, 돌파이언 중거리 슈팅. 네. 마치 그 한 그 4, 5년 전에 구자철 선수를 보는 듯한 진화예요. 네. 구자철도 원래 이제 K리그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에 뽑아가면서 전진 배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부상자 선수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사실 뭐 리그라는 게 벌써 지금 33라운드인데요. 네. 이게 여러 달 동안에 많은 경기를 치르고 뚫렸어요. 주세종 빼주고 대안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타이밍 뭘로 보충을 해야 될까요? 또 골로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좀처럼 그런 기회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전북전 때는 또 최철수 감독이 최철수 선수를 앞으로 몰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윤콘 키퍼에게 가로막힙니다. 아, 조주영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 들어갔는데. 네. 각도가 많지 않았어요. 가까운 쪽으로 붙여줄 것인지. 네. 올라갑니다. 문전에 윤콘 골키퍼 잡아냅니다. 가까운 쪽을 봤는데 너무 높았네요. 네. 예. 패했습니다. 주세종. 윤보상. 네. 네. 윤보상 골키퍼. 먼저 나옵니다. 오스만 올렸고요. 대안 볼 잡습니다. 네, 좌로 나비죠. 네, 측면 연결. 네, 크로스 킬게. 아, 너무 기뻤어요. 골라이너. 자, 주세종의 윤보상 골키퍼. 네. 자, 지금 약간 좀 멈칫하면서 타이밍이 늦지 않나 싶었는데, 자, 간발의 차로 걷어냅니다.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자, 페이크스. 바로 볼 찔렀습니다. 떨어진 볼이고요. 네, 번지 돌파입니다. 번져. 네, 다카기가 앞쪽에서 수비. 아, 네, 본주가 모처럼 박스 안쪽으로 한번 침투를 해봤는데, 네, 다카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크로키 배수가 헤딩 떨어진 볼 먼저에서 터뜨립니다. 박용의 볼 처리. 뒤로 물러나고요. 자, 계속되는 공격. 정동윤 오른쪽 볼 찔렀습니다. 여르. 저는 빠르게 이 선에서. 네, 크로스입니다. 떨어진 볼이고요. 네. 이변 골키퍼 볼 처리. 자, 지금 페널티킥이에요. 네, 페널티킥을 부었습니다. 수비수 손에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뒤에서 윤보상 골키퍼가 화이팅을 해주고. 아, 네. 정확히 걸렸어요. 네, 추가 시간. 여르. 네, 청큼청큼 달려갑니다. 네, 올발 주변에 쇼크. 기가 막히게 네, 쳤네요. 네, 페널티킥. 여름에 동점골. 네, 침착하게 구속으로 지금 밀어넣으면서. 네. 자, 이렇게 되면 광주 상위 스플릿의 꿈 다시 불이 지펴집니다. 예. 자, 정말 발리의 동점골을 터뜨리는 네. 광주 FC. 주도 떨어진 볼. 야, 오늘 쇼원. 또 손에 맞았어요. 네, 핸드볼 폴. 네. 그러나 하지만 지금 네. 네, 그 전에 휘슬을 흘렸나요?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후반전의 광주입니다. 네. 아, 오른쪽 갑니다. 네, 측면으로. 네, 올라가고 떨어진 볼입니다. 네. 박산쪽. 네, 턱카운팅. 네, 앞전에 아드리아노. 네, 태연. 네. 네. 자, 윤보상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선방이 나왔네요. 태연 슈팅. 자, 경공. 지금은 네. 카드를 주는데요. 네, 선수에게 지금 경고를. 슈팅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아주 멋진 슈퍼세이브를 두 차례 보여줬던 보상인데요. 네. 네, 떨어지고요. 헤딩. 그리고 됐어요. 김민정. 돌파. 김민정. 네, 자, 걸렸어요. 네, 그대로 갑니다. 그냥 네. 갑니다. 파울 아니란 판정입니다. 자, FC 서울에서 오케이. 기회를 얻지 못했던 김민혁 선수. 네. 광주에 와서 그야말로 대박 시즌이 되고 있는데. 자, 김치우 선수의 네. 수비였는데. 자, 페이크 패스로. 자, 이기로의 크로스. 헤딩. 다시 턱카운팅. 아, 네. 네. 자, 올라오면서 탈출까지는 잘 해냈습니다만은.
자, 오늘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 외곽 슈팅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적극적인 수비로 지금 누구나 풀카로 막고 있는 FC서울인데요. 측면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페이스가 없는 전에 아. 높이 든 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허드네 위어 번지 아크 서클 전면에 번지 빼고 들어갑니다. 번지 자, 본즈의 문전 돌파. 아, 본즈가 상위 스플릿 진격의 어떤 거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자, 지금은 골키퍼 정면에 안겨준 게 좀 아쉽네요. 네, 본즈의 킬러 본능을 잠재우는 유현 골키퍼입니다. 네. 다시 헤딩으로. 아오! 강력한 슈팅. 주세죠. 본즈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본즈. 한 슈팅인데. 뼛속 깊이 지금 보통이 좀 들어오죠. 아크서클 정면으로 내가 왼발 올라갔습니다. 골바세라 합니다. 자, 지중 왼발에 일단 오발탄이 네. 났고 자 이제 팀 사상 한 번도 상위 스플릿에 올라간 적이 없는 광주구역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팀 창단 이후로 네. 한 시즌 최다 승리로까지 갈아치우게 됩니다. 나왼쪽 네, 치면 이 선에서 돌파시 들어옵니다. 오쪽 레버슛! 자, 지나가네요. 자, 벗어난 슈팅. 아, 그 슈팅 또 홍준호 선수인데요. 네. 아, 본인도 좀 아쉬운 듯이 웃고 있습니다. 자, 본주와 교체 투입된 홍준호. 이번 시즌에 한 골 기록을 하고 있는 홍준호인데요. 네. 포항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신기한 게 감독대 칠 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자, 프리킥 근접한 지점에서 네. 네, 프리킥. 네, 그 가까운데. 자, 프리킥 7초! 아, 네. 살짝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자, 유딜러 잡아주고요. 네, 띠안. 아, 슬로션 네, 패스! 네, 주세조! 박산쪽 진입. 안쪽으로 크로스 패스고, 윤준태. 자, 한번 슛! 오, 아웃!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아, 네. 추가 골입니다. FC 서울. 자, 유딜럭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골. 지금은 윤주태 연결도 좋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서울이 전북과의 선두 경쟁에서 또 좋은 어떤 기폭제를 얻게 됐습니다. 추가 시간에 유딜럭 FC 서울 추가 골. 안쪽으로 높이 갑니다. 자,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헤딩 볼 걷어내고 네, 뒤에서 대안이 샛발리. 자, 왼쪽. 네, 측면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경기 종료 휘슬 2대2의 원정 승리를 이끌어낸 FC서울입니다. 네, 자 FC서울이 이렇게 되면 선두권 경쟁 굉장히 박차를 가게 되겠고요. 광주의 상위 스플릿 꿈은 불거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